예, 9월 5일이고요. 탈린으로 가는 날입니다. 여기가 방이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장재도 되게 좋고, 내장재가 깔끔합니다. 근데 집 전체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통.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좋은데, 그 막, 너무 그잘 보여요. 옆집이랑. 근데 사람이 없어서 뭐볼 일은 없지만, 그리고 여기 바닥에 물이세요. 위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뭔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하네. 어쨌든, 이제 갑니다. 귀찮다, 진짜. 유럽은 참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쇠. 저게 근데 그래도 여기는 비교적 이게 쉬운 편이에요. 이제 몇번안 돌리잖아요. 어떤 데는 자동으로 닫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되게 이제 여러 번 돌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왜 열어놨지? 아, 닫아놨지? 아, 이거 다시 넣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진짜. 키가 없을 때는 금방 열리는군요. 그냥 열리네. 그래도 여기가 층이 낮아요, 층이. 계단이 막 되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바로 앞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참 걸어야죠. 아, 저차 지금 나가네. 야,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 차가 되게 기가 막히게 주차한 거죠. 딱그문 사이에. 부럽다, 부러워. 그러니까 여기는 문이라서 주차 안 하는 게 맞았네요. 야, 진짜 부럽다. 여기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 주차했는데. 여기가 저 완전히 주택가인데,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이게 그냥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아파트 단지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여기가 어린이집이네요. 어린이집일 것 같았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는 몰라갖고 어린이집이구나. 차는 멀쩡하겠죠? 아, 조금만 걸으면 주차장이 많구나. 이 뒤에 풀밭에도 다 주차장이네. 여기가 역시 슈퍼군요. 비에 드론 카. 구경이나 하고 갈까요? 지금 시간이 8시 7분인데 벌써 문 열었어요. 야. 여기가 초반에는 다 술이고요.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슈퍼마켓이네. 음료수 하나 사고, 음료수가 있어야 돼요.
스타벅스 카푸치노 하나 사고 아 근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물건 전시되어 있는 게 약간 도떼기 시장 같네. 어쨌든 여기가 밝을 때 보니까 이런 분위기군요. 딱 여기만 보면은 또는 되게 좀 외곽 쪽에 나오니까 아, 슬로바키아 약간 그런 느낌 나기도 하고 거기보다는 조금 더 컬러풀하지만 슬로바키아는 약간 좀 회색빛이거든요. 아니 주차를 저렇게 하다니. 방금 차 세웠는데 아이고야 아무리 널널하기로 서니. 아 딸 유치원 내려주려고 그랬군요. 그럼 가운데 세워도 되는데. 아 금방 가니까. 아 저기도 카페네. 무슨 카페야 저기도. 아 근데 여기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 보행자 되게 많아요. 아 저기 건물에 다 이렇게 주소가 있군요. 어떻게 찾던 데가 주소가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카멜레온 360으로 바꾸려고요. 아유 부러지게 날개에 안 걸리나 보네. 된 것 같아요. 아, 너무 높네. 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안 빠진다. 아유, 안 빠지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에우쿠고요. 이게 에우쿠는 에우쿠인데 좀 에우쿠에서 많이 외곽이 있네요. 바로 옆에 호수도 있어요, 호수. 그래서 탈린까지 745km, 9시간 51분. 사실상 한 10시간 한 반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나? 왜냐면 중간에 그동안 몇 번 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착하면은 7시 19분입니다. 실제로는 10시간 넘게 훨씬 더 걸린다. 도착하면 7시 19분. 그래도 저는, 7시 전에 도착하는 게 목표입니다. 탈린에도 한 식당이 있대요. 아유, 밥 좀 먹자. 어? 아이씨. 저 아저씨가 스티러터라고 했는데 이것도 가스물이네. 아씨. 아 이거 물어보고 샀는데 그 옆에 있는 저 아저씨한테 스티러터 가스워터 아니다 물어보고 샀는데 망할. 근데 되게 약간 가스워터예요. 왜 가스워터도 종류가 있잖아요, 가스물도. 근데 얘는 되게 약한.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뭐 여기도 리들 있네. 망할. 바로 여기 저 리들이 있네요. 리들이. 아 여기 근데 비보호야. 아 살벌하네 여기. 정확한 건 아닌데 마트에 있는 물가이잖아요. 물값. 독일보다 비싼 것 같아요. 독일은 이거보다 좀 저렴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슈퍼도 저 비자만 돼요. 비자만 써 있더라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안 되는 데가 되게 많네. 원래 그 비자가 가장 잘 된다고 제가 뭐 그동안 계속 비자 썼으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어제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KFC 있잖아요. 거기도 저 안 됐어요. 비자만 됐어요. 비자. 여기서 우회전. 이제 좀만 가면은 바로 이제 리투아니아가 나오겠죠. 발트 3국도 저 쉥겐이라고 합니다. 쉥겐.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딱 보아하니 또 아슬아슬하게 한식당 문 닫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이야, 이게 왜 큰 길을 냅두고 이렇게 주택가로 가? 방식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참. 어쨌든 또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리투아니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요. 지금 아유 또 트립 리셋을 안 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거기서 차 좀 정리 좀 하고. 앞유리 좀 닦고요. 앞유리 또 되게 더럽네. 어쨌든 그 제가 잤던 데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먼트 형태. 아, 그게 이제 사람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굉장히 좋은 그런 옵션인데 뭐 혼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뭐 딱히 깨끗은 한데 일반 가정식처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 역시 뭔가 불편해요. 어제도 보세요. 아, 그 시간에 도착해서 정신 없는데 되게 그 생소한 방식으로 체크인을 하니까 진짜 아 근데 어제는 생각보다 근데 금방 끝나가죠. 금방 그 스웨덴 그 하이웨이 호텔은 진짜 더럽게 오래 걸렸는데 저 이제 저 늦은 시간에는 최소 그런 아파트먼트는 이제 안 하고요. 무조건 이제 호텔로 데스크가 있는 로비가 있는. 이래서 그 물은 그냥 독일에 마트 가서 사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유럽이 나라마다 다 말 다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그 스파클링 워터, 스틸 워터 이건 또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잤던 데가 약간 좀 주거 단지 그런 느낌.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그게 우리나라 치면 아파트는 아닌데 약간 또 빌라도 아니죠. 아파트인데 그런 게 되게 밀집돼 있어요. 거기 헤이리 주거단지처럼 그런 형태인가. 아침에 신라면 블랙을 먹었는데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요. 거기 쓰레기통이 없어요. 쓰레기통이 희한하네. 왜 쓰레기통이 없지? 근데 집이 전체적으로 내장재는 되게 좋다. 내장재 뭔가 약간 뭐 고급스럽고 그런 거 아닌데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 독일과는 또 좀 다른 느낌의 깔끔함. 샤워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샤워 그 헤드 있잖아요. 어디 거지? 되게 좋던데 그거. 시커매갖고. 아 여기는 또 70과 50이 계속 반복이 되네. 그럼 일단 스타벅스 이걸로. 이것도 종이야. 진짜 불이다. 아니 슈퍼마켓에서 파는 이것도 종이 빨대야. 카푸치노. 망할 진짜. 진짜 이걸로 먹기 싫은데. DPD가 뭐지? DPD? 그 폴란드 저 여기 오면은 저 DPD 큰 차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기 뭐하는 회사일까?
이거는 진짜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걸려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전기차처럼 그 원페달만큼은 아닌데 이게 그냥 확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많이 줄어서 이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폴란드도 그냥 널린 게 맥도날드네. 그냥 맥모닝을 먹을걸.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시내가 싸군요. 6.23, 6.43이면 고속도로는 이제 7.5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1이 낮은 거네. 아, 종이 빨대로 먹으면 맛이 이상해요. 꼭 저기 커피 마실 때 꼭 여기 버스 정점인가 보다. 마분지를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아. 도대체 이건 누구 아이디어야 진짜. 아. 아, 여기 자동차 매장에 모여 있군요. 기아, 닛산, 피아트, 지프. 모나코에도 기아 매장 있던데. 그 모나코에 기아 매장 있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현대는 못 봤는데 기아는 있었어요. 아이고, 어쨌든 큰일 났네요. 이거 안 빼져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다 돌려도 이게 뭔가 들어가서 어떡하지? 시승차와 함께 그냥 반납해야 되나? 아니 뭐 이거 되게 오래된 거라서 뭐 반납해도 상관없는데요. 이 그 사람들 저기 뺄 때 안 빼질 건데 톱으로 썰어야 될지도 몰라요. 뭐야, 옛날에 저 5공원 팔 때도 저기 거치대 다 달아둔 채로 반납했는데 왜 에어컨 안 틀고 있었어? 근데 여기가 저 기온이 좀 낮긴 낮습니다. 여기 오늘 최저 기온이 16도, 16도. 그래서 어저께 저 12시쯤 왔잖아요. 약간 좀 쌀쌀이 조금 느껴지는 시원함? 그래서 확실히 여기가 좀 높은 지역인가? 여기가 좀 그 위도가 높은가 봐요. 기온이 낮긴 낮아요. 아. 이 얼핏 들으면 램프로 좌회전 이러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좌회전 같지만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 본선 합류 55km 직진. 여기 길이 되게 좋은데 제한속도 70인가?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가 제한속도 표시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들목에 나와서 딱 진입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딱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없어요. 지금 제한속도가 몇이야? 아, 인제 뜨네. 계기판에 120이라고. 뭐 대략 120일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저 교통 그 도로 표지판이 우선이니까. 심지어 양도 조금이야. 아. 국경이에요. 지금 기름으로 국경을 넘을 수도 있겠죠. 좀만 가면 되는데 이게 뭔가 눈으로는 거리가 짐작이 안 돼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30km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트 3국은 나라가 좀 작거든요, 대체로. 그래서 뭔가 그래도 금방금방 좀 지나가는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 10km. 맥도날드 진짜 많다. 수아키. 수아키에 오면은 거의 다 온 건데. 수아키가 그
그 리투아니아 국경 바로 근처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아키에 오면은 다 온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노벨 좋은데 이쪽 가는 게 탈린까지 노벨이 계속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그러면 폴란드의 마지막 휴게소겠군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도상으로. 근데 이거 잡소리 나고 떼버리고 싶다. 다시 원래 걸로. 근데 또 그 한번 모니터가 다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폴란드 외곽에서 리투아니아로 가는 이 길 있잖아요. 여기는 죄다 화물차, 승용차가 거의 없어요. 승용차는 저 말고는 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죄다 여기 승용차는 안 가나? 화물차만 가나?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온 것 같아요. 속도 제한이 90으로 낮아진 거 보니까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DPD가 그냥 저거더라고요. 택배회사. 여긴가? 아니죠. 보통은 그래도 저 쉥겐이라고 해도 표지판에 있죠. 여기다. 아니구나. 카페가 저 국경 그건 줄 알았네. 아니구나. 카페네요, 카페 이건. 슈퍼 아이코? 그래도 국경이라고 차가 밀리는 거야. 무슨 입국 검사 이런 거 하나? 공사. 쫄았네. 근데 국경 넘은 거 아닌가? 지금 여기 딱 국경인데. 여기 있네요. 리투아니아 리퍼블리카. 자, 이제. 그래도 국경이라고 막 경찰 나와 있구나. 뭐 자꾸 쉥겐이니까 뭐. 심사 이런 건 안 해도 가끔 가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수상해 보이네. 수상해 보이는 애는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굉장히 안수. 생각보다 되게 깐깐하게 보네. 한 제 거 싹 다 가져가서 한 20분 보더라고요. 뭐 이렇게 꼼꼼하게 봐. 이집트도 더 오래 보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주잖아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뜨는 게 낫습니다. 정리는 저 나중에 하고 괜히 뭐 여기서 정리하다 뭐야 이거 밑에 다 닦겠네. 정리하다가 잠깐만 또 수상해. 이런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뜨고요. 이러다가 이제 뭐 어디 밑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쉥겐이라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지금 저 혼자 이제 프랑스 넘버라서 그래도 저 아저씨가 저 영어를 하나도 못해서. 하나카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카드에서 위탁받은 리딩하신다원 김갑입니다. 한상기 고객님 맞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모처 개인정보활용 종이로 Y136 대한항공카드 꾸준하게 이용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하나카드 꾸준하게 이용해주셔서 거기 현재 일반 등급이신데요. 저희가 우수연 선정되신 고객님들께만 저희가 로얄 등급으로 VIP 로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면서 매년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받아보시고요. 사용하실 때마다 건건이 1%에서 최대 1.5% 현금처럼 이용 가능한 하나머니 전입되는 JD
프라임이라는 VIP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카드 유효기간 5년 동안 유지하고 계셔도 5년 내에 노야 등급이고요. 예. 이 카드가 또 전 세계 공항 라운지 동반자 포함해서 연 6번 일상에 무료 이용 가능하시고요. 인천공항 터미널 1, 터미널 2, 특급 호텔은 무료 발레 파킹이 있으시거든요. 아, 예. 혜택 받아보시라고 연락을 드렸고, 잠시 통화 괜찮으시죠? 아니요, 저 지금 저 외국에서 지금 운전 중이라서요. 다음에 좀 통화 전화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외국에서 운전 중이라니까 되게 손쉽게 포기하네요. 야, 무슨 나 하나 카드 저기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뭐 벌써 무슨 로얄 카드네. 참. 근데 되게 쉽게 포기하네요. 나 외국에서 좌회전입니다. 나 외국에서 운전 중.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아이고, 국경 근처가 왜 이렇게 길이 안 좋아? 국경 근처니까 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세르비아도 국경 근처가 유난히 더 길이 안 좋더라고요. 잠깐만, 주행 가는 거리 90km. 근데 이렇게 속도가 낮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가거든요. 좌회전입니다. 좀 더 가는... 여긴 또 얼마야? 1.439, 1.519. 여기 또 얼마지? 아, 근데 여기 초반 분위기는 약간 코소보 느낌 나네. 코소보. 코소보가 그 국경 넘자마자 막 공사하고 진짜 되게 좀 먼지 풀풀 날리고 그랬거든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아, 저기 주소가 있구나. 아니요, 다음 주소 갈게요. 왠지 그 국경 근처는 비쌀 것 같아서. 다음. 그리고 주소가 규모가 작아요. 제가 또 규모가 좀 있는 주소를 좋아하는데 작습니다. 좀 전에 그 경찰은 뭐 자꾸 물어봐. 라트비아? 리가? 에스토니아? 뭐 자꾸 물어봐. 아, 그럼 뻔하지 뭐. 뭐 여기서 어디 가겠어요? 뭐 덴마크를 가겠어? 핀란드를 가겠어? 뭐 러시아를 가겠어? 귀찮게 자꾸 물어봐요. 뻔한 번째지. 그래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해서요. 제가 또 이렇게 리투아니아에서도 이렇게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기가 막히네 진짜. 진짜 저는 그 언어를 몇 개를 하는지. 저는 저 탄자니아 말도 해요. 탄자니아 말. 탄자니아 말로 긴가민가 있잖아요. I don't know 라는 뜻입니다. 난 잘 모르겠다. 긴가민가. 아, 여기 주소 또 있네. 아, 여기 주소 알겠죠. 너무 썰렁하네요. 제가 또 그 번화한 주소 좋아하네. 번화한 주소. 네스테. 이거 뭔가 싸지는 것 같아요. 일로 갈수록. 아, 저것 때문에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40분 들어간 여기 큰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서클케이. 서클케이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자, 여기 있는 리투아니아는 기름을 어떻게 넣지? 주유구를 꽂고 넣지 어떻게 넣겠냐. 이제 액션키 꺼집니다. 안 꺼지네. 그러니까 이게 꺼지고 나서도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더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야, 저 소렌토는 저 국방색이야, 국방색. 근데 좀 이상한 국방색이에요, 빛바랜. 아, 맞아. 리투아니아도 유로스죠. 여기 발트 3국 다 유로스죠. 그러면 싸네. 한 2200원? 가솔린이? 야, 2200원밖에 안 해? 저렇게 팔아서 뭐 남나? 걱정돼서 그래요. 아유, 더워. 야, 여기. 소렌토 산 투싼. 야, 씨 C6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열심히 가야죠. 도착 예정 시간 8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여기도 뭔가 딱 느낌이 헝가리, 뭐 슬로바키아 이런 데처럼 주유소가 되게 많은 그런 비주얼인데요. 그래서 주유소가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셀 수도 없이 나와요 지금. 저기 국경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액션캠 배터리를 잘못 꼈어요. 충전이 안 된 걸 꼈어요. 여기는 주유소는
망했는데 이제 편의점도 망했네요. 근데 설마 여기 탈린 가는 내내 1차로 아니겠죠? 설마 이런 분위기로 1차로로 계속 간단 말인가? 여기 이제 트럭 엄청 많거든요. 야, 그 이러면 뭐 진짜 언제가? 아, 이게 쉽지 않구나. 600m 앞에서 독일이나 저 프랑스 저 폴란드에서 운전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8시가 넘어가네요.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이게 우회전이 맞아? 한데. 아, 그래도 외길은 아니구나. 외길은 차 없다. 네. 그래도 제한속도 90이에요 훌륭하다. 제한속도 90, 90이니까 100 맞추고 가야 되겠다. 아, 여기가 이런 분위기군요. 이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거구나. 자자자자. 아, 참고로 주유는요 50유로 했어요. 50유로. 50유로 하니까 꽉 안 차고 700km 주행 가는 거리 떴으니까 남은 거리가 646 가겠다. 전부 다 이런 길이면은. 누룽지 과자 한번 먹어볼게요. 누룽지 과자. 참사할 것 같네요. 오리온의 누룽지 과자.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던데. 맛있나 진짜. 야, 이런 식이면 장난 아니다. 심심하진 않거든요. 여기 국도 이렇게 가면. 근데 그냥 심심해도 고속도로 갔지.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약간 좀 짭조름하면서요 맛있어요. 맞아, 여기도 다 슬라브죠. 슬라브. 폴란드까지 슬라브 아닌가? 이쪽 전체가 저기 불가리아까지. 이게 건물들 느낌은 맥시마가 맡은가 보네. 그 전형적인 그 동유럽의 그런 느낌. 근데 여긴 또 제한속도가 높아요. 여기 50이에요 양쪽에 다 집들이고 막 이런데 여기 또 제한속도 높아. 보통 여기 요즘에 유럽은 다 30인데 이 정도면. 맛있는데요. 바삭바삭하고. 그러면은 오늘 탈린에 간다고 해도 내일 발트 삼국을 빠져나오는 데만 또 거의 하루 종일 걸리고. 딱 보니 그럼 내일도 저희 폴란드에서 자야 되겠네요. 보니까 내일도 탈린에서 거기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거기 거기까지가 2000km거든요 2080km인가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단순하게 아 그러면 하루에 천천히 가면 되겠는데 천천히 아니라 내일 800, 그 다음날 1200 뭐 이렇게 해야지 일요일날 거기를 구경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달리면 연비는 좋겠네. 연비는 좋겠어. 어, 이거 맛있어요. 어, 맛있네. 근데 제가 이제 입이 짧아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 남자가 이렇게 못 먹어서야. 아. 이쪽은 음료가 다 이렇게 이런 컨셉인가? 열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 안 떨어져요. 약간 뭐 남아요. 뮬러 밀회예요. 아, 이거 더 살 걸. 아, 맛있네. 가다가 맥시마. 아, 뭘 또 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야죠. 한 번에 쭉. 잠깐만. 그러면 이런 식이면은 아까 같은 그 입구 그거를 두 번을 더 해야 된단 말인가? 잠깐, 두 번도 더 하고 내일 올 때도 또 두 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국은 보통 그냥 그렇다 치지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입국을 해야 되니까. 아, 피곤하네. 이래서 저기 발트 3국 잘 안 오는구나. 저 자동차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일단 뭐 서유럽에서 멀기도 멀지만 뭐라 그럴까 좀 번거로운 게 있네요. 왠지 이렇게 멈춰야 되는 것 같죠? 느낌이 왔어요, 왠지. 맞네. 저 뒤에 볼보도 서 있다 오네요. 아, 이거는 그거네요. 이제 한번 뜯으면은 계속 먹는 맛. 마리안 폴 9km 입니다 뭐야 이 산타페는. 국도에 자세우고. 아, 그나저나 큰일 났네. 저 액션캠 배터리가 없어요. 충전 안 한 게 지금 3개인데 이게 지금 외장하드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저 외장하드도 배터리가 없어요. 외장하드 저 왜 충전 안 시켜놨지. 아, 이럴 때는 저 딱 진짜 할 말만 하고 꺼야 됩니다. 할 말만 하고. 아, 쓸데없이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어쨌든 리투아니아가 이런 분위기군요. 저는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도로를 달리면은 여기가 주위 풍경이 어떤가 좀 궁금했거든요. 저기는 무슨 분위기인가 궁금했는데 뭐 이런 분위기군요. 뭐 폴란드 뭐 이렇게 되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 그 중유럽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보다는 훨씬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이쪽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야, 뭐 이런 식이면 진짜 뭐야 이건. 아, 이거 좀 저도 세워 차 세워놓고 어디 갔다 낚시하러 갔나. 차, 이런 식이면은 야 진짜 언제 가냐.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
심지어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 스톱이다. 스톱 사인. 그러니까 스톱 사인 때 정지하는 거는 미국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스톱. 고고. 아, 627km 남았는데 이렇게 50으로 가면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627km 남았는데 8시간 22분. 그러면 그래도 계속 이런 길은 아닌가 봐요. 아. 여기가 메인도로는 아니겠죠. 메인도로라고 하기에는 노면이 많이 안 좋고 길도 좁고 차도 거의 없는데요. 혹시 아까 저 우회전입니다. 그 주유소 나와서 직진하면은 점점 진짜 일로 가는 거야? 트럭들이 많아서 느리니까 우회도로로. 구글맵을 믿고 가도 되는 것인가 좀 의문이 있죠. 그래도 가다가 리투아니아 수도쯤 지날 때 되면은 길이 뭐 넓어지거나 제한속도가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설마 계속 이렇게 갈까? 뭐 여기는 무슨 한가운데로 나와있어. 아, 이 카멜레온 360 괜히 달았어요 진짜. 아, 잡소리가 많이 나요. 카멜레온 360 카멜레온 360 이제 버리고 사실 저게 나온지 오래됐잖아요. 진짜 딴걸 알아봐야지. 아, 사람이다. 차 너무 없네.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는데 이게 뭔가 메인도로 같죠? 메인도로 맞나? 여기 비보호죠? 길 좋아졌다. 아, 저쪽에 그 무슨 저 그 네 하위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들이 빨리 달려요. 600m 앞에서 제가 또 그 우회전입니다. 그렇죠. 눈이 좋아서 여기서 카우나스. 아, 고속도로 있구나. 고속도로 있네. 그 고속도로 가기 전까지가 그 멀구나. 우회전입니다. 카우나스 고속도로가 있다. 이거는 이제 톨비를 낸다는 뜻인데, 자, 여기 어떻게 되는 거지? 톨비인가 비넷인가 여기는? 하, 이게 예습을 해왔어야 되는데 예습을 안 해서. 어쨌든 좀처럼 그렇게 국도 이렇게 달리잖아요. 70, 90으로.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줄지가 않아요. 아직도 700에 아직도 700. 야, 있구나 말을 하지. 심지어 130 대박 사건. 야, 30이니까. 아, 카우나스 31km밖에 안 남았네. 아, 미쳤다 진짜. 이 미친 듯한 쾌적함 진짜 죽이네 진짜. 아, 아니 고속도로 했다고 말 좀 해주지 좀. 아, 진짜 좌절했잖아요. 얼마나 좌절했는데 설마 이렇게 70, 90으로 계속 간다고? 아, 죽인다 진짜. 그래도 어저께부터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날씨 되게 좋습니다. 화창해요 아주 그냥. 여기는 덥지도 않고 영상 28도인데 고속도로
습도가 낮아서 덥지 않아요. 창문 열면은 바람이 시원합니다. 여기서 빌류스, 카우나스 쪽. 빌류스가 저 육로로 어디야? 저기 벨라루스 가는 사람들 저 빌류스에서 그 뭐더라? 뭐 허가증인가? 그거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 사당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도 한번 갔는데 거기 가니까 한국말 되게 잘하는 그 남자 여자 전부 다 한국말 되게 잘해요. 그냥 뭐 한국 사람 똑같은데 완전히. 저 벨라루스 사람이 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던데 자동차로. 아, 그냥요. 한국말 되게 잘해요. 처음에 그냥 영락 없는 벨라루스 사람에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하세요 그러던데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그렇게 한국말 잘할까. 신기하던데. 그냥 억양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나라들과는 달리 여기는 카메라가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래서 카메라 그 간판을 한 10개는 봤어요. 카메라 간판을. 우리나라만큼 많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만큼 카메라가 많은 나라가 지금 중국? 뭐 이 정도. 이제 우리나라만큼 카메라가 많은 나라가 흔치 않아요. 아 근데 여기는 왜 제한속도가 70이야? 70이 맞나? 이게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중유럽과 동유럽 발트까지 이 고속도로나 국도에 휴게소 주유소가 많은 게 컨셉이구나. 이 사람들 진짜 많네. 국민 스포츠인가? 무슨 주유소가 이렇게 간격이 짧아? 제 기억에 헝가리랑 슬로바키아가 제일 짧았고요. 거기 진짜 짧아요. 딱 타면은 지나가잖아요. 그럼 쭉쭉 또 나와요. 고속도로에. 그래가지고 야 마진이 짭짤한가. 이제. 그리고 아까보다 여기가 더 쌉니다. 기름값이 망할. 네, 그럴 것 같았어 진짜. 뭘 알참이야 알참은. 건방지게. 네네 들어오셔야죠. 근데 여기가 엄밀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야, 여기 1.339야. 왜 이렇게 싸? 아, 망할. 좀 버티다가 나중에 낼 걸. 아, 진짜. 그런 고속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옛날에 좀 팔팔 잡혔대요. 가다 보면 아까 막 좌회전 우회전다고 그래요. 트럭이, 여기서. 제한속도도 여기 지금 90밖에 안되고. 뭐 이렇게 도로를 많이 갈아타요. 그냥 계속 갈아타네. 아니 10km 가고 갈아타고 5km 가고 갈아타고. 아 왜 또 국도야. 아 저기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일로 가는게 맞는 것인가. 맞네요. 리가 236km. 리가가 라트비아 수도잖아요. 아 이제 좀 오래가네. 79km 직진 여기로. 아. 여기 되게 특이하다. 중앙선
아니 무슨 국도 중앙선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놨어. 야, 되게 눈엔 잘 띄네요. 근데 중앙선 집은 되게 두꺼운데. 야, 진짜 국도에서 트럭들 뒤에 따라서 90으로 졸졸졸 가니까 진짜 지루하네요. 지금 거의 50km를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추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앞에 트럭이 진짜 많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네. 아, 아니 왜 내일 그럼 이걸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야, 쉽지 않구나. 급기야 저 앞에 트랙터 있네. 야, 트랙터 있으니까 저 큰 트럭들도 추월하는구나. 이 1차선 국도에서. 야, 트랙터 얼마나 천천히 가면. 진짜로 이게 메인도로가 맞나? 일단 아까부터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추월해야 되겠어요. 다 이대로는 갈 수 없어요. 트랙터는 뭐 방법이 없네. 여기 저 차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리투아니아는 국도에 화물차가 진짜 많네요. 큰 차들 진짜 많아요. 야, 저 큰 차가 저렇게 쉽게 추월할 정도면 트랙터는 얼마나 느린 것인가. 아, 진짜. 아, 진짜. 서툴해서 안 되겠네. 아,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있어. 야, 아 이제 막 이렇게 추월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돌아오네요. 졸려 죽는 줄 알았네. 아, 지루해. 이렇게 1차선 국도가 아, 이게 안 좋죠. 어, 여기가 혹시 그 십자가의 무덤 아닌가?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발트 3국에 십자가의 무덤이 유명하다면서요. 왠지 여기 같은데. 왜냐면 십자가가 막 있어요. 종훈이가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뭔가 그 약간 좀 성스러운 그런 기분이 든대요. 여긴가? 근데 어쨌든 뭐 돌아올 때 거의 똑같은 길로 오잖아요. 저쪽에 가다 보면 트러블 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마을과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쉬지 않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계속 느리죠. 아, 나 여기 도로 때문에 다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여기는. 아. 그리고 국도를 타고 오다 보면은, 리투아니아는 저 글로벌 체인점 있잖아요. 그게 거의 안 보이는데요. 뭐 KFC, 맥도날드 이런 거 등등. 거의 안 보이는데요, 거의. 혹시, 튀니지처럼, 안 키우는 거 아닌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맞나? 음료수라도 사길 잘했지. 이제 457km 남았어요.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운전했는데 457km 6시간 12분 도착하면은 7시 46분. 여기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네요. 여기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어떤 도시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 공기가 안 좋네. 보통 어디
갔을 때 공기가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10.89는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죠. 오래된 차에서 나온. 생각보다 신차들이 많긴 한데 여기도 좀 연식이 된 차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차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어떤 도심에 들어왔을 때 아 냄새 안 좋네, 공기가 안 좋네 라고 느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여긴 어디지? 아 이 구글맵이 이거 저기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아 이거 뒤로 가기 딱 눌러서 하면 그게 더 편한데 더 불편하게 바뀌었네. 괜찮아 보이는. 아 그러니까 저런 호텔이 좋은데 바로 딱 저 주차장 있고. 여긴 어디지? 그러니까 글로벌 그게 없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에 왔는데 글로벌 체인점이 없어요. 아 이거 스타벅스 어저께 그 커피컵 있잖아요. 그걸 버리는 게 아닌데 아 그게 없으니까 그게 있으면은 딱 아침에 물도 많겠다. 가스물에 끓여갖고 카누 왕창 타갖고 나와서 먹으면서 가면 참 좋은데 말이야. 참 안타깝네요. 아 매연. 아 직진이 무려 3개네. 어 옆에 있는 버스는 왜 저 문을 열고 다녀? 에어컨인가? 문을 왜 열고 다녀? 열고 다닐 수도 있죠. 더우면. 아 그냥 독일과 폴란드에서 1000km 운전한 게 낫겠다. 오케이. 동네 구경하면서 가면 재밌긴 한데 근데 시간이 많을 때 얘기고요. 해스버거 저 햄버거인가?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났죠. 1시 38분. 아, 참고로 리투아니아로 오면은 시차가 1시간 더 나더라고요. 6시간으로 줄죠. 신호 다 걸리네 진짜. 부천인가 부평인 같은 거기가 신호가 진짜 잘 걸리거든요. 요즘 모르겠고 신호 다 걸리네 그냥. 어떻게 저 모르파는 뭘까요? 노르파. 아 자 여기 어디야 궁금하잖아요. 어딘지. 아 여기가 파네베지스입니다. 파네베지스. 규모가 좀 있구나 파네베지스. 아 이건 고단백질 바 이거 괜찮긴 한데 아 이게 좀 너무 뻑뻑해서 잘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 뻑뻑해. 아 이제 좀만 가면 라트비아인데 설마 저 에스토니아까지. 아니 근데 아까 보면은 그 110, 130 이렇게 도로가 있었잖아요. 왜 글로 안 하는 거지? 다른 길인가? 그냥 생각보다 마을이 예쁘네요. 생각보다 저는 발트 3국이 약간 그 중유럽과 비슷한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50 중간중간에 소똥냄새가 나거든요. 여기가 그 소를 많이 키우나 소가 좀 보여요 국도에. 근데 아 여기는 소똥냄새가
어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오죽하면 제가 문을 닫았겠어요. 아니 왜 내기도 하고. 잠깐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바로 코앞입니다. 라트비아가. 아, 여기랑 구글맵도 나오거든요. 속도 제한이. 속도 제한은 구글맵은 90인데 이 차는 50으로 나오고. 뭔가 이럴 때 보면 구글맵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아, 냄새. 아, 세상에. 소를 얼마나 많이 키우면 똥 냄새가 이렇게 나.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라트비아 국경 같은데. 아니, 아직 아닌가? 아닌가? 여기가 국경이면, 했는데. 아니구나. 아, 여기구나. 여기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저희, 리투아니아가, 아, 역시 그러네. 라트비아 왔습니다. 리투아니아가 그 관문이잖아요. 발트 3국에. 그러니까 저기만 하고 저기만 일단 지나가면 그 후에는 그냥 패스. 역시 좋았어. 그냥 패스했어요. 아유 편하다. 이제 390km 남았고요. 5시간 9분 도착하면은 7시 39분입니다.